일반 매입 임대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 공고를 소개합니다. 총 646가구를 모집하며 다가구 가형, 다가구 나형, 원룸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입주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 원수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고민 후 반드시 하나의 주택형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모집 인원은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별로 공급 대상과 모집 인원이 상이하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재 주소에 따른 공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신규 주택 매입 및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 입주 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 대기자의 유효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모집 인원은 자치구 소재 매입 임대 주택의 신규 물량 및 향후 발생 예상 공가 등을 상정하여 입주 대기자를 우선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급 당시의 공가 현황에 따라 입주 대기자 모두에게 유효 기간 내에 입주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일반 매입 임대주택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은 2년 단위이며 9회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3년 일반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임대차 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다가구의 평균 임대 보증금은 2,917만 2,480원, 평균 임대료는 27만 7,690원입니다. 원룸의 평균 임대 보증금은 1,991만 5,490원, 평균 임대료는 21만 970원입니다. 이 금액은 참고용이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인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순위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금액 70% 이하 장애인이 해당되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금액 50% 이하 신청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각 순위별 세부 자격 요건과 소득, 자산, 세부 기준은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일반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 일정은 순위에 따라 다르니 순위별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1순위에 해당하는 분은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2순위는 2023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해당 관할구청에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며 우리 공사에서는 입주 대기자를 발표하고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2023년 일반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주민등록등재거주지 동주민센터, 입주자 선정 문의사항은 주민등록등재거주지 구청, 계약 및 입주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서 안내해드립니다. 2023년 일반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